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바로 버드테일 아르마딜로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9마리를 입양해서 제가 작년에 한 마리를 출산받아서 10마리가 됐었다가 다시 한 마리가 폐사하는 바람에 9마리가 됐는데요. 자, 오늘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렛츠 클릭! 자, 여러분 진짜 대박입니다. 잠깐 조용히 가볼게요. 오!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야, 물 먹고 있어. 여러분, 자, 와, 얘 진짜 그냥 용 받네. 저를 인식했습니다, 지금. 오호, 점프하는 것도 굉장히 가벼워. 작아가지고. 자, 여튼 여러분들, 최근에 한 마리가 운명을 달리하고 이번에 새롭게 출산을 했습니다. 오, 애들 다 도망갔어. 와, 엄청 조용히 했는데도 결국엔 도망가네요. 역시 사막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청각이나 시각이 굉장히 예민하게 발달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다 몰려 있거든요. 자, 이걸 한번 걷어볼게요. 야, 잘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무거워가지고. 우와, 오호. 야, 지금 이거 다 몰려 있는데. 와, 새끼 나왔어요. 자, 지금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를 보통 거드테일은 출산을 하는데, 지금 몇 마리 출산했을지 지금 찾고 있거든요. 우선은 미안하지만 이제 다른 가족들을 우선 뺄게요. 아이고, 아이고. 옳지. 와, 진짜 지금 나올 시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한 마리가 더 태어났어요. 지금 보면은 이 갑옷, 이 비늘 자체가 아직까지는 살이 안 쪄서 그런지 이 친구에게는 엄청난 큰 갑옷을 두른 것 마냥, 와, 큼직큼직하네요. 지금 태어난 거는 제 생각에 하루 이틀밖에 안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사람과 똑같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이제 막에 씌어서 처음에 이렇게 동글동글 말려 있는 상태로 나온다 하고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어미가요 이 거드테일 새끼를 돌본다는 건데요, 사회성이 있고 이 친구들도 서로 간에 이제 똑같이 생겼어도 자기의 무리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특히 수컷들은 이제 캡틴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우두머리라고 하죠. 그 무리의 우두머리를 캡틴이라 하는데, 그 수컷이 이제 암컷들을 거느리고 자기 영역에 불러서 짝짓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출산을 해서 영역을 넓히고 무리를 키운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원래 3마리가 있었는데 지금 총 5마리가 된 거죠. 물론 다른 쪽에서는 지금 한 마리가 세상을 떠났지만 이 무리는 점점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좀 약간 고민인 게, 아무래도 수컷이 계속 여기 있다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은 결국엔 쇠약해지고 무리를 거느릴 정도의 이제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수명이 좀 되고 늙어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피도 섞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약간 걱정이긴 하지만, 우선 현재까지는 수컷이 굉장히 크고 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이렇게 새끼를 낳아준 것만으로 해도 암컷, 수컷 모두 너무 감사하네요. 아, 이렇게 봐서는 누가 엄마고 누가 둘째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꺼내서 한번 누가 엄마인지 한번 봅시다. 아, 근데 수컷을, 얘가 수컷이구나. 와, 진짜 커요. 와, 수컷은 진짜 멋있어요. 와, 뭘 해야 되지? 포스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가시도 엄청 크고 멋있는데, 이 친구를 지금 다른 사육장에 암컷과 교미를 한번 시켜볼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보여드리자면 굉장하죠? 스페인어로 아르마딜로가 갑옷을 두른 뭐 생물이라는 그런 뜻이래요. 정말 멋있는 도마뱀인데, 그리고 이 친구가 작년에 태어났던 아이입니다. 엄청 많이 컸죠? 이렇게 비교하니까 차이 보이시나요? 1년 새 이만큼 성장을 한 거고요. 이 친구는 원래 아빠고 이 친구는 원래 엄마예요. 자, 그리고 여기 한 마리가 숨어 있는데, 이 친구가 아마 2년 전쯤에 태어났던 첫째입니다. 첫째.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얼떨결에 5인 가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티가 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자면, 이거 엄마입니다. 엄마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출산을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고, 제가 사실 출산 좀 해줘 이런 것도 아닌데 이제 금슬이 좋아서 그런 건지 수컷이랑 이제 합이 잘 맞아서 출산을 이제 매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아빠. 굉장히 큰데 제 생각에는 이제 다른 암컷도 제 생각에 거느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밀엄을 주면은 받아 먹기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는 조금 저랑 좀 친하고 사람을 완전 무서워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우두머리니까는 다른 친구들한테 약간 경계를 하고 신호를 줘서 도망가게 이렇게 자기가 합니다. 또 이렇게 새끼가 또 이렇게 아래에 있으니까는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저절 쳐다보죠? 빨리 넣어달라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빨리 해줄게요. 이 친구가 지금 첫째고요. 아, 이 친구가 첫째고요. 얘가 둘째, 작년에 태어났던. 그 다음에 얘가 셋째입니다. 엄청 작죠? 자, 우선은 제가 새끼를 빨리 넣어주도록 할게요. 데려가. 부모가 새끼를 이렇게 케어를 잘 해준다고 하니까 부모랑 꼭 같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지금 딱 짝짓기 시즌이라서 그런지 수컷을 다른 사육장에 한번 넣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약간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도 한 게 뭐냐면, 우선 얘네들은 캡틴이라는 우두머리 개념이 있기 때문에 수컷을 뺐을 때 이 사육장 안에 이제 현재 4마리가 되는 거잖아요. 암컷들만 4마리가 되는데 그게 유지가 될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버드테일 친구들의 이제 서식처로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리자면 남아프리카 서쪽 지역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연에서 무리를 50마리에서 많게는 80마리까지도 지어서 산다고 하는데, 생김새처럼 너무 돋보이고 이 친구들의 시그니처 자세가 있을 뿐더러 매니아층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1년에 한 마리 또는 두 마리밖에 출산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던가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현재 세계적인 멸종위기동물로 이제 CITES 2급에 속해 있고, 친구들의 이제 분양 가격으로는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까지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자, 무튼 우리나라에서도 개체수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입양은 하실 수 있대. 개체수가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입양하시는데, 처음 기르시는 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종류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의문점인데요, 저는 밀엄이나 귀뚜라미를 주로 줍니다. 근데 새끼들은 새끼들에 맞춰서 제가 먹이를 따로 주진 않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거드테일 친구들은 사회성이 있고 서로 돌아가면서 아기를 돌보는 것 같아요. 이 먹이가 사이즈가 크지만 이렇게 물어서 주는 건지 굉장히 성장이 잘 돼 있는 거 보면 확실히 돌보는 건 돌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우선은 수컷을 바로 다른 암컷에게 넣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너무 다들 좋아가지고 천만다행입니다. 자, 우선 여기 사육장에 지금 합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합사를 한 후에 이제 관찰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조금 다쳐거나 그러면 바로 빼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무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이제 서열 싸움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한번 넣어봐야겠습니다. 자, 우선은 넣어볼게요. 그리고 조금 단조롭게 구조물을 좀 빼줄 예정입니다. 좀 잘 보이게 해야 될 것 같고, 원래대로라면 아래로 들어가는데 바로 위로 올라가네. 약간 집이 바뀐 거를 스스로도 아는 것 같아요. 여기 사육장에는 두 마리의 암컷이 있고, 한 마리는 좀 작은 암컷, 한 마리는 꽤나 큰 암컷입니다. 배도 항상 크고 해서 아마 지금 배란도 와 있을 거고, 이제 늙은 암컷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번식은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시계에 맞춰서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두 마리가 만났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 지금 10분째 서로 쳐다만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수컷이 다가갑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가 수컷이고 머리의 크기가 확연하게 좀 더 커 보이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 암컷 수컷의 두각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오른쪽의 암컷은 지금 새로운 수컷이 나타나서 약간 경계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좀 더 지켜봐야겠죠. 아마 티격태격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자,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는데 수컷이 완전 대놓고 위에 있네요. 뭐 무섭다라는 것보다는 빨리 나와라, 내가 왕인가?
내가 캡틴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저기 한 마리 숨어서 쳐다보고 있지 않고 머리로만. 오, 해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늠름한 모습을 보여. 늠름 발음이 어렵네. 이 친구는 이름 한번 지어볼까? 앞발도 다섯 개씩 또박또박 아주 그냥 잘 있구만. 너도 동생이 또 생길지 몰라. 많이 커더라. 자, 잘은 안 보이는데 지금 암컷이 계속 꼬리를 흔들고 있거든요. 제가 멀리서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수컷이랑 암컷이랑 싸우는 것보다는 암컷이 꼬리를 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진짜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진짜 자기를 낳아준 엄마한테 가서 머리 쪽에 가서 어리광을 피우는 건지 어부과를 하는 건지 저렇게 올라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아까 여기에서 어떤 행위를 했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올 때 수컷이 갑자기 부들부들 떨다가 올라와가지고, 아, 제 생각에는 짝짓기를 한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더 늦기 전에 원래 무리로 우선 돌려보내고요, 여기 뒤에 있는 암컷 친구는 그냥 나중에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튼 오늘은 사실 이렇게 수컷을 다른 데 옮기는 것보다 한 마리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만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그런 좋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촬영을 한 거니까요. 나중에 한번 상황 봐서 이 친구가 아까 순간 짝짓기를 한 거라면 배가 더 부르겠죠? 뭐 나중에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렇게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어우, 이 친구도 처음 치고는 오, 뭐야? 와, 야, 이렇게 처음 태어나자마자 이거를 할 수 있구나. 오, 그래, 잘했다. 스킬을 바로 배웠구만. 자, 해서 나중에 더 좋은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